안녕하세요, 네이커스입니다. 겨울에 피었던 청강초롱요. 화분 채로, 요렇게 겨울에 그 분갈이 한 채로 그대로 놔뒀다가 줄기만 좀 잘랐어요. 줄기가 또 이렇게 커서 꽃이 지금 이렇게 또 핍니다. 아, 다 많이도 핍니다요, 이렇게요. 꽃이 지고 나서 줄기를 잘라주면 새순이 나오면은요, 온도만 맞으면 이렇게 피나 봅니다요. 겨울에 이걸 그 구매해 왔었잖아요, 동계에서. 세상에, 이또두 번째 봅니다. 자르면 또 가을에도 볼수 있을런지요. 또 한번 잘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6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요. 이 팜나무가 저렇게 하얗게 피었고요. 아카시아가 이제 제법 많이 피었습니다. 하얀 게 전부 다 아카시아예요. 당화옥도 지금 예쁘게 피고 있고요. 밥티시아 여러분께서 알려주셨는데요. 화분에서 키우시려면 하우스님 화분을 크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번식 너무너무 잘 됩니다. 하셨죠? 참고해서 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묶어놨더니 이렇게 피네요. 레몬 한번 드려볼게요. 레몬이요, 새순에서 이렇게 꽃이 맺힙니다. 묵은주에서도 맺히지만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죠? 새순에서 꽃이 이렇게 피죠? 묵은주를 잘라도 괜찮아요. 가을에 묵은주를 다 자르거든요, 저는. 새순에서 이렇게 빼꼼히, 빼꼼히 꽃이 달리죠? 햇볕이 가장 좋은 곳에 두셔야 돼요. 봄에는 이런데 이제 요런 데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새순이 나오면 그 새순 끝에서 묵은주에서도 요렇게 달리지만 새순에서 꽃머리를 달고 올라옵니다. 새순, 묵은주 다 올라오니까 가을에 보관하실 때는 단정하게 걱정 안 하시고 자르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레몬 그리고 거름도 많이 올려 놓으셔야 돼요. 아이고, 그름을 어저께 주느라고 나무에 너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랄 때니까 그냥 유박 이렇게 한 주먹씩 얹어 놓습니다. 다 녹으면 또 얹어 놓고 이릅니다. 가을까지 얹어 놔도 되는데요. 유박이 없으신 분들은 알갱이 긴거 얹어 놓으시면 돼요. 체리세이지.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요? 그죠?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되고요. 제가 한 2년은 잘 시켰어요. 10, 한 7도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위에 지상분 없어요. 뿌리는 사는데 20도 내려가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겨울에 싹 잘라서 그냥 저기에 보관합니다. 하우스에요. 그랬더니 올해는 이렇게 이른 봄부터 이렇게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네요. 또 궁금한 것도 한번 볼까요? 자란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자, 자란을 별 적이 없어도 자란이 잘 자라거든요. 배수를 잘 되게 그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처럼 그 야생토에다가 마사 30, 흙을 20, 우리 집 밭흙을 20을 넣어서 이거 지금 빙 분갈이를 해놓은 거예요. 파주 지인님께 이걸 받아와가지고요. 분갈이를 이렇게 싹 해서, 지금 작년에 꽃을 보고 올해 두 번째 이렇게 꽃을 봅니다. 분갈이 안 했어요. 왜냐면 촉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꽉 화분이 차기 전에는 분갈이 안 하시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중부에서는 월동이 잘안 돼요. 남부에 블루베리와 야생화님 하단에 엄청나죠.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파주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요거 한 촉을 한두 촉을 사다가 노지에 심으셨는데 덮어주신대요. 겨울에 가랑잎을 이렇게 얹고서 이렇게 덮어주는데
너무너무 또 보온이 잘, 저, 월동이 잘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요거는 자라니 제가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또 키워보고요. 화분 채로 그대로를 키워보고 나머지는 노지도 한번 심어봤어요. 햇볕이 좀 잘 들어오는 곳에 얘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전체적으로 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은 조금 좀 해가 덜 들어오는 곳에 조금 심어놨어요. 자라는 뭐 별 적이 없이 꽃을 잘 펴주는 아이가 자라인데 화분에서 키우기가 좀 어렵죠. 유박을 어제 조금 좀 얹었어요. 왜 그러냐면 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꽃몽우리가 이렇게 터뜨리기 시작하죠. 유박을 얹어도 되고 알갱이 영양제를 얹어도 되고 액비를 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요. 화분에 있는 거를 노지에 이렇게 한 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심었더니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서울에 이 중부에 계시는 분들 강원도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심어 보시고요. 멀칭을 좀 해보세요. 저도 가랑잎이 여기 많이 떨어지는데 가랑잎이 이렇게 해서 멀칭을 좀 해주고 나무 꼬챙이를 이렇게 꽂아서 비닐을 한번 덮어 씌워가지고 올해는 여기서 월동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노지에도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칼리금메아가 요즘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 삼지구엽초는 이제 거의 다 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따, 이것도 막 매발톱이 정말 키 큽니다. 일전에 요거 캄파도라지 있죠. 두 개 사다 심은 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또 클레마티스가 저기서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건 뭐 벨가못을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오공국화. 번식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월동도 잘 되고요. 요거는 유럽, 유럽 금메하. 요거는 겨울에 갖다 놨던 거고, 요건 요번에 동키에서 2만원 하던 거, 15,000원 세일할 때 있죠. 가지고 온 거, 저번 비 올 때 있죠. 뿌리 탈탈 털고 심었어요. 이렇게. 펜스테몬이 아이고 이렇게 핍니다. 그런데 색이 랜덤이라고 했는데요. 다 이 색만 올라와요. 그래도 예쁘네요. 이것도 중부에서는 월동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중부에서 월동을 시키려면 멀칭 위에 좀 덮어주는 거를 가랑잎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백선이요. 블루베리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피었네요. 노루오줌도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촉을. 노루오줌이 색깔을 제가 한 다섯 포기 정도 되는데요. 요건 키운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요런 것들은 뭐 작년에도 한 포기씩 갖다 심고 색깔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서 요렇게 잎색이 다른 거를 요렇게 해봤어요. 색이 여러 가지면 이렇게 물이 지어서 피면 예쁘겠죠? 디기탈리스가요,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핍니다. 이렇게. 그리고 씨앗이 이렇게 가운데는 씨앗이 벌써 한번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사계 코스모스는 노지에다 이렇게 심었더니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쭉 갑니다. 남향으로 저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델피늄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야, 참. 그리고 갓꽃은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바로 저렇게 져버렸어요. 여러 땅에 심어도. 요거 맥스멈은 버린다고 한 거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삽목은 딱 잘 되고요. 이렇게 폐기 처분 되는 것들 가지고 와서 심어봤는데, 되네요. 아이고. 이거요. 아, 다 군자란. 이쁘죠? 밝게. 이건 작년에 지인님께 제가 얻어온 거예요. 은지님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근데 햇볕에 약간 나와서 탔어요. 지금 화형이 굉장히 예쁘고 아주 그냥 진하고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찔레가요. 노지에 있는 거는 딸아이가 몇 개 캐가지고 큰 거 대품으로 작년에 사놓은 거 화분에다 식재한 거 있죠. 요렇게 해서 지금 꽃들이 요렇게 다 맺혔어요. 대체적으로 깔끔하죠. 올해는 베이킹소다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여기 삼세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갛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작년에 꽃향기에서 세 가지 가져온 거예요. 러브찔레하고 합식을 해놨어요. 이렇게 세 포기를 이렇게 있고 요거는 들꽃에서 가져온 에메랄드 찔레 한창 피고 있고요. 요거는 이름을 봐야지 아는데 아 당자픽이 이건 처음처럼 해서 작년에 가져온 당자픽이 복색화 찔레인데요. 굉장히 비싼 아이예요. 이거 제 기억으로 아마 4만원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건 타이거 찔레, 이건 의정부 들꽃에서 작년에 3만원 주고 가지고 왔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아이고. 3만원 맞네요. 타이거.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좀 있어요. 나무가 목질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좀 가격대가 갑니다요. 5,000원짜리 이런 거를 이제 키우면 한 5년 넘게 키워야지 이 정도 목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 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유 이제 요거 레리 아브레드 이제 막 지네요. 꽃이 핑크 저기 말발돌이가 저는 이제 핍니다. 지금 핍니다. 이렇게요. 쿠페아 지금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호주메아가요, 일반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면 지금 핍니다. 지금요. 이렇게요. 아, 벌써 그 하원에서 팔던 거는 다 피고 졌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핍니다. 온도가요. 지금 온도에 되니까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쵸? 웨딩 찔레. 깔끔하고 예쁘죠. 이런 것도요. 이걸 막 노지에 심어서 크게 다 자라서 대품이 되면 이게 핑크핑크한 게 요 안에가 굉장히 또 여기 화려하고 예쁩니다요. 자, 이것도 미니 천사의 나팔이요. 여기서 해가 많이 들어오지 않던 거 두 개를 좀 옮겨봤어요. 빨강 쌀이에요. 요거요. 저쪽에서 꽃이 조금 피다가 안 피어요. 그런데 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댓글에도요, 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요. 분홍 이메리스. 색감이 분홍색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해가 가장 잘 들어오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봤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인디안 앵초가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예쁘네요. 오늘 아침에는 또 캄파도라지가 오늘 더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고산 초롱이라는 거예요. 많이 피었죠. 색감이 옅죠. 아이고, 햇볕이 조금 좀 있으면 이게 진하게 필 텐데요. 햇볕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아주 요렇게 핍니다. 색깔이 좀 짙어지면 더 예쁘겠죠. 고산 초롱입니다. 저는 천황매가 지금 핍니다. 지금요. 날씨가 추워서. 요 도라지도 한동안 예쁘게 잘 봤습니다. 씨앗이 맺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버리지 않고 씨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보기 싫어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꽃은 계속 핍니다. 이게요. 요거는 이름이 잘 입에 닿지를 않는데 산 비탈리아 미니 해바라기라고 했죠. 요거요. 이제 뿌리를 탈탈 털어서 일주일 넘었어요. 이제 활착이 돼서 이렇게 햇볕으로 나왔고요. 얘가 제일 아주 궁금한 아이입니다. 글룩시니아 꽃도라지. 꽃은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잎이 이렇게 쳐져 가지고요 살아나질 않아요. 참 어떻게 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요. 야, 이거 뿌리를 다 털긴 했죠, 제가. 한 번도 이게 잎이 쌩쌩해지질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꽃은 피어요, 이렇게. 아따, 이렇게 돼서 이걸 키우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요거는 흰 원종 설란입니다.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활짝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요거 많이 피었어요. 이화 기리소. 아이고야,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까지 피었고요. 아유, 요거 큰 이화찌돌이 요것도요. 많이 피었죠, 요렇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유, 깜찍하고. 자, 여기 왜 왔냐면은요. 보타니 찌개, 여름 관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는데요. 자, 다 똑같습니다. 시노티아 붓꽃. 요거 보타니 찌개. 이거는, 동이나물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흙만 있어요, 이렇게. 흙만 있는데요.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 잎이 하나도 없이, 뒤에 것도 이거 지금 잠자고로 가고 있죠, 이렇게. 녹이 있을 때까지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데, 이제 꽁다리들도 잠을 자러 가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꽁다리들은 뭐한달더 있어야지 자요. 아직 꽃이 이렇게 있고 꽃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누렇게 해서 다 말라 들어가요. 죽어가요. 표현을요.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보타니 찌개가 저는 일찍 잠을 잤어요. 꽃이 피는 둥, 마는 둥, 뭐, 작은 화분에 있어서 그랬을 것 같다. 요런 화분에 있어가지고, 잠을 자러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겼어요. 요런 화분으로 옮겼는데, 작년에 한 촉을 요렇게 작은 화분에 키웠고요. 그 화분에다가 올해 하나를 갖고 와서 옆에다가 합식을 했어요, 제가. 화분이 얼마나 작았냐면, 우암도의 화분 기억나시죠? 고리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요거보다 더 작은 화분에 두 촉이 있어가지고, 오래 키우는 거 보니까 큰 화분에다 키우는 게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니까 바로 잠을 잡니다. 작년에 키울 때는요, 이렇게 잠을 잘 때, 하원 사장님들께 여쭤봤어요. 물을 주는 것이, 완전히 단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물을 가끔가다 한 번씩 주는 게 좋은가? 이랬더니, 하원 사장님들께서 이 여름에 이제 몇 개를 남은 것들을 보관을 하시는데, 물을 안 주니까요, 가을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잘 깨나지를 못한대요. 너무 바짝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보름에 한 번, 뭐 20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물을 조금씩 이렇게 줬답니다. 보관할 때. 그렇게 해서 키우니까 깨날 때, 쉽게 깨어나더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깨어나냐면요. 초가을에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면은요, 한없이 자요. 한 11월, 12월 달쯤 돼야 이 깨어나요. 물을 줘도. 이 동이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 1월 달에 깨어나서 이 상태로 1월 달까지 그냥 갑니다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물을 전혀 안 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물을 요런 것들은 함께 모아가지고 잠자는 것들을 20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고 관리를 했어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티아 붓꽃도요. 20일에 한번 정도.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요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죠. 해서 여기 전부 다 잠자는 것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쫙 놓고서 위에 이렇게 빗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물을 주면 여기에 막혀서 위에 빗물이 안 떨어져요. 근데 바람이 통풍은 잘 되죠. 요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보관 안 하시더라도 그 거리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시면 제일 하단 있죠.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런 데다가 하시는데 위에다가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빗물이 안 떨어지게 보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보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해서 하고 빗물이 여기 물을 줘도 밑에 하단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보관을 해보세요. 사랑초들이 잠자로 이제 가려고 전부 다 이렇게 누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런 굵은 식물들이요. 요렇게 이제 굵은 식물들이
누렇게 잎이 다 누렇게 될 때까지는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 주시면서 키우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아까 그 동이나물 보셨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요런 것도 지금 거의 한 가닥 남았죠? 한 가닥 남았는데도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다 없어질 때까지는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잘 때는 한 곳으로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향기 부추예요. 많이 없어졌죠? 이런 것도 그냥 물은 그냥 보름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고 관리를 했어요. 작년에도요. 자, 어우, 아마릴리스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요. 자, 구매한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볼게요. 아우, 이케아 올라옵니다. 아이고, 너무 신기해서 죽겠어요. 이거 저기 처음처럼 해서 구매해 온 거예요. 아유, 이뻐 죽겠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나요? 이거 많지는 않고요. 한두 종류는 완전히 품절이고요. 네 종류가 12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영상도 안 찍고 이렇게 있어요. 이 아마릴리스 있습니다. 하나에 15,000원이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래요. 이뭐 양파만 합니다. 이런 거 양파 큰 것만 합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뉴질랜드 앵도 삽목 등에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겨울에 작년에 삽목한 거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봄에 삽목이 잘 되네요. 이렇게 봄 삽목이. 자, 요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요것도 요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 놓고 있는데 어때요? 이 비닐을 씌워 놓고 있는 게 약간 좀 시들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광택이 나죠. 그래서 뭐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요것도 지금 모습이 요렇게 되어 있고, 이건 비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주고 있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바로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한지 이틀 3일 됐어요. 요거 가지고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주에 가지고 왔잖아요. 선물 받아서. 요렇게 해서 긴 잎을 떼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광택이 나죠? 저번에 겨울에 시도하던 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삽목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 삽목이 조금 좀, 가을 삽목보단 좀난것 같아요. 가을에 한건 정말 안 됐어요. 한촉딱 살렸답니다. 메발톱인데요. 아따, 이 메발톱은 정말 키가 큽니다. 자, 요거는 가지피기 메발톱, 요런 건 일반 메발톱인데요. 씨가 이제 생깁니다요. 요렇게 씨가 생겨서 벌써 남부지방이신가 봐요.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파종을 하나요? 심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바로 파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요. 이거를 놔뒀다가 내년에 파종을 하면 그 해에 꽃을 못 봐요. 2년생이에요. 1년 만에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바로 직파를 합니다. 요런 것들이 많아요. 우단동자도 그렇고요. 접시꽃도 그렇고 요 메발톱도 그래요. 2년 만에 꽃이 펴요. 그래서 씨를 받아서 바로 직파하는 게 맞습니다. 직파 바로 뿌린 거. 씨를 채취해서 바로 뿌리는 거. 그 해에 바로 뿌립니다. 직파는 지금 하셔도 되고 뭐씨 받아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싹이 뾰록뾰록 올라오면은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메발톱이요. 씨 받아서 바로 뿌리세요. 직파입니다. 작약이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딱 맺었네요. 참 목단이나 작약은 개화가 길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여기죠? 작약입니다. 작약은 나무가 없고 지상부가 겨울에 죽었다가요, 쭉 땅에서 순을 밀고 들어와서 피는 건 작약이고요. 나무로 돼 있는 건 목단이에요. 목단은 작약뿌리에서 접을 붙여가지고요. 윗부분이 나무처럼 돼 있는 게 목단입니다. 애니시다 꽃지고 나면 가지치기 해주나요? 뭔지 아나요? 가지치기 다 했습니다. 저요, 벌써 이렇게요. 자, 가지치기를 하니까 새순이 막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새순을 키우면 내년에 또볼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피가 크는 게 싫어서 아주 짱뚱하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쪽에 키에 맞춰서 좀 잘랐고요. 여기 위에 키에 잘라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르시면 됩니다. 원하는 수영만큼 쫙 잘라주세요. 자, 라일락을 일반 라일락은 꽃이 적고요. 미스김 라일락은 지금 꽃이 이렇게 이제 피어서 지려고 해요. 가지치기 언제 하나요 하는데요. 자, 일반 라일락 가지치기 다 했어요. 가지치기 한 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두 개나 두고 한 것도 있고 한 개나 둔 것도 있고 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죠? 가지치기. 그 다음에 요것도 가지치기 일반 거 다 했어요. 가지치기는 잎이 요렇게 하나 두 개 놔두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어 나가죠. 나가면은 밑에서 키가 자라잖아요. 많이 자라니까 잎을 하나 놔두고 하셔도 되고 두 개 놔두고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다 아주 아담하게 잘라주면 내년에 아주 그냥 빠글빠글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요. 남매도 가지치기 바로 하는 거예요. 꽃지고 나면은 이게 엄청 자랍니다. 아이고 꺾였네요. 가지치기 지금 다 해서 이게 새순이 쭉쭉 뻗어 올라온 거예요. 이름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합니다. 뭐든지 가지치기는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면 돼요. 꽃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하시고요.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꽃은 다 꽃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바로바로 해주세요. 겹고강이 스노우벨입니다. 피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이러시는데요. 요거 제가 산 품종 있죠. 요거는 수입품이에요. 요거는 재고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농가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는요. 지금 현재로는요.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판매한 곳이 처음처럼 꽃향기 들 곳에서 요걸 판매했고요. 그냥 고강 있죠. 고강은 동키에서는 제가 기억이 조금 오래는 잘 안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보석질레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죠? 색깔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방울나무들만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요. 꽃 모양이 참 앙증맞죠? 자, 오늘도요. 우리 집 이거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엔젤 카랑코예요. 아이고 정말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오래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요. 제가 이거 5년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올해 많이 판매가 됐죠. 이렇게 늘어져서 아이고 이렇게 아직 막 정말 명물입니다요. 자 올해 한번 구매해 오신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있어요. 물을 많이 먹진 않기 때문에 저렇게 다육이 있는데 배열에 저렇게 놔뒀습니다요. 다육이하고 거의 맞춰서 물을 주면 돼요. 지금은 한 5일에 한 번 이렇게 줍니다. 다육이도 봄, 가을에는 물 많이 줍니다요. 물 안 주는 줄 아셨죠? 5일, 7일에 한 번 줍니다. 이런 것들 한 번 줄 때요. 요런 건 두 번 건너뛰어요. 다육이는. 그리고 세 번 줄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줍니다. 요렇게 해서. 저기 저렇게 하고 있어요. 4월, 5월에 1년 중이에요. 굉장히 많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자, 이렇게 25도, 28도가 넘어가면 후쿠시아는 땡볕에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늘로 들어와야 됩니다요. 후쿠시아. 어저께 제가 얘를요. 거리대에서 한낮에 벗겨갖고 여기 그늘에 좀 놔뒀다가 이렇게 또 해서 올라갔어요. 후쿠시아 갈리요. 너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직광은 피해서 키우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얘도 앞에 있다가 한 칸 뒤로 이렇게 밀려났어요. 조금 뒤로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도요. 영상 많이 길어졌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이파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